네, 시간이 갈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김지덕 박사님과 함께 네. 도시와 사람 이야기. 아 정말 여의도에도 그리고 서울의 외곽 쪽에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심지어 비석 하나하나에도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숨어있는 우리 김지덕 박사님 오늘도 자료 좀 많이 갖고 오셨죠? 네. 네. 좀 가져왔습니다. 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여의도, 네. 고향 소속이었던 여의도를 이제 대략 좀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는 다리 건너 어디로 좀 가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뭐. 여의도에서 네. 다리 건너 가려면 한강대교잖아요. 그죠? 아, 그때는 뭐 원효대교나 마포가 없었으니까. 한강대교 건너면 나오는 곳이 용산. 용산. 아 용산 지금 또 우리 주민 한 분이 계시고요 네. 우리 김프로님 20년 이상 네. 보입니다. 용산은 첫 번째 시간인가 왜 그 무슨 야트막한 뭐 산 하나가 있었다. 예, 그 산이 어디인가. 예, 네, 그 얘기를 잠깐 해주셨었죠. 네. 용산도 좀 할 얘기가 많은 곳이죠. 아. 서울에 옛날 한양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목이 네. 있었으니까 임진왜란 때도 격전지였고. 네. 그리고 일본이 그 지역을 군사 지역으로 개발했고 그걸 미군이 이어받았고. 이제 그걸 한국이 이어받을 순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 건물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아, 제일 많이 남아있는데 저거기가. 그리고 그 지역에 일본이 군사기지 개발할 때 대규모 이주민이 생겼겠죠. 네. 그 사람들이 이주한 데가 보광동이에요. 그 원래 용산 원주민들은 지금 현재 보광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밀려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죠? 예. 군사기지 개발한다고. 평택에서도 얼마 전에 미군 기지 확대한다고. 네. 그럼 일본이 그때 개발한 용산의 신주거 지역은 지금 행정구역으로 어디입니까? 남영동 이런 쪽인가요? 그쪽을 포함해서 삼각지까지. 삼각지. 예. 지금 전쟁기념관 있고 그렇죠. 그쪽에. 예. 대략 신용산역부터 삼각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모레퍼시픽 있고 예. 그쪽에. 그 지역이 요즘에 눈부시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인데 네. 모습을 바꾸는 중이라 중간 과정을 기록을 잘해두면 나중에 가치가 크겠다 싶어서. 그렇죠. 또 한 20년 지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지도 하나를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대충 뭐 감은 오네요. 아현리, 네. 신촌. 지명이 익숙하죠. 바꾼 거네. 네, 공덕리. 미생정? 이게 대략 효창 지나서 효창 네. 서쪽에 약간 언덕받이에 아파트 단지 많고 한 아 맞아요 지도로 보면 네. 여기가 지금은 땅을 깎았는데 굉장히 네.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인 거고 미생정이 한 미생정이 야요이초라고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좋은 네. 이름입니다. 그 야요이 시대의 야요이가 그 야요이인데 야요이? 야요이라고 일본에서의 그 달을 가리키는 어떤 1월, 2월, 3월, 4월 할 때 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생동 건널목. 아, 네, 네, 네. 있었죠. 야, 아, 저 때 막 개발될 때 막 그때인가 봐 부동산이 네. 막 맞습니다. 코아셋 막 그게 저게 토종 부동산이 아니거든 코아셋 저런 그런 식으로. 아~ 간판도 깨끗하잖아요. 네. 저 이제 개발업자가 네, 네, 네. 미생동이랬죠. 아. 아, 그 역이라는 게 지하철이 아니고 저희 경의선이죠, 경의선. 네, 경의선 열차역입니다. 아, 기차역. 네. 정확히 말 요즘에는 경의선 숲길이라 부르는 곳이 여기인데 네. 원래 이름은 용산선입니다. 용산선. 경의선 아니고요? 경의선은 북쪽이 경의선이고 이건 용산선이고 다른 겁니다, 서로. 아,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워낙 복잡해서 퉁쳐서 경의선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 용산선이 있어요? 용산선입니다. 용산선 어디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용산부터 올라가서 가좌까지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의선이네. 그게. 예, 경의선인데 그게 경의선이 아니라 용산선인 거예요. 연남동 그런 데가 다 용산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경의선 숲길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합쳐졌습니다 하나로 경의선으로. 근데 엄밀하게는 용산선이 맞습니다. 네네. 야, 저럴 때 저 기찻길역 오막살이들을 사뒀어야 되는 건데. 2004년에 저죠. 서울에서도 아마 집값이 가장 싼 동네였었거든. 맞습니다. 경의선 숲길 개발을. 아 그래요? 여기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 삼성 있고 삼성 도원 아파트 있고. 그래 내가 도원동.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이랬습니다. 효창? 효창역. 이거는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열차 효창역.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여드린 여기에서의 요즘 여기 이름 바꿔가지고 원정에서 효창. 미생정은 사라지고 네. 공덕리는 공덕이 되는 거고 예. 동막 사라지고. 서강이 대충 지금의 서강대역 즈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두 개가. 아, 하나는 동네가 서강이 있어서 서강대가 된 거예요? 예, 서강, 동강, 남강. 아, 전 서강대가 있어서 그 동네에 뭐 서강 뭐가 있지? 아, 서강이 원래 그 지명이었나? 서강 그렇습니다. 동네에 있는 대학이었으니까 서강대학이지. 그러니까 한강을 이제 이름을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 중에 서울 지역을 동강, 남강, 서강으로 잘라요. 그래서 서강이 있고 동강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서강만 좀 유명한 겁니다. 동강도 있어요. 예, 남강이 있고. 동강은 어디쯤이에요? 동호대교. 동호대교. 난 강으로 부르기도 하고 호로 부르기도 하고. 동호. 동호, 서호, 남호로. 아, 그래서 동호대교구나. 동호대교, 서강대교인 게 그런 뜻인 거죠. 아. 이런 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름이라서 꽤 유서 깊은 것들이죠. 네네네. 아. 서강 쯤에 저기 토종 이지암 선생이 살았다고 하는 토종비결에. 세교리 방송 소, 방송 소선은 뭐 방송소 방송 소선이라는 일제 때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극동 방송국이요. 당인이에. 아, 거기 극동 방송 있죠. 아, 당인이 그쪽에. 아, 극동 방송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당인이 화력 발전소에 딱 연료 나르던 선인데. 예. 지금 홍대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저 최초로 술 먹은 기억 중에 하나가 홍대 앞 뜨기 전에 정말 홍대 앞쪽이었을 때 거기 철길 있고 고기 구워 먹던 그 지금이 휘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세교리 정도 지금 가보시면 홍대 앞 거리가 휘어 있고 크게 한번 장글리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얄팍한 건물들이 있죠 2층짜리가 네. 그게 철길변에 있는 건물들인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철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대전 같은 데 가시면 있는 철길을 뺏기 쭉 하게 있는 겁니다 대전이 접니다. 대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전역 그 서쪽에 보면 네? 요즘에 개발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그 동네에 개발 들어갑니다. 그 동쪽 가면 여인숙 골목이고 한데 얄팍한 건물들이 이런 거예요. 여인숙 골목. 네. 맞아요. 당인리. 근데 방송서전은 얼마 전까지 플랫폼이 남아 있었어요. 2000년 초까지. 그래서 최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덮었는데 알고 보면은 굴곡이 졌습니다. 이렇게 까만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이게 플랫폼을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성 최초의 순환 열차가 됩니다. 경룡 교외 순환 열차라 불렀습니다. 경성과 용산의 교외 지역 여기는 서울 핵심부가 아니라 교외 지역을 순환하는 열차. 그래서 나 데이트 코스였대요 유명. 경룡 교외 순환 열차. 네. 교외 성균형 같은 교외. 네네네네. 그래서 연대 연희 전문 사람들은 이거 타고 다녔다고 연희역에 내려가지고. 지금은 신촌역이 내리지만 아직 안 내리지만 거기에 연희역은 거의 그 연희 전문 전문역 전용역 같은 그리고 신촌역은 지금도 있고요. 네네. 이대역은 당연히 그때 없었고 아현리역이 지금 흔적이 있는데 용산역을 출발해서 지금 이 옥색선이 현재는 경의선 지하화돼 있는 건데 네. 원래는 지상으로 다니던 용산선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2004년에 친구가 답사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그 당시에 용산역 용산역 주변 남영동 쪽에 지금도 해태제가 건 게 일본군한테 그 보낼 과자 같은 거를 건빵이라든지 제조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거죠 아 거기 오리온이 있고 예. 그걸 인수해서 지금의 오리온 지금 그렇죠. 해태가 여기 좀 오리온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딱 여기 철길에 있는 겁니다 불화받은 회사인 모양이네요 그럼. 그렇죠 아니 저게 저 그때는 저 전국 각지에 있는 군부대 또 다 날랐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빵 같은 거 이런 철교도 있었고요. 몇 년쯤이죠, 저게? 2004년입니다. 야, 17년 전. 20년도 안 됐어요. 야. 서울 20년이라는 건 뭐. 저때 집 하나 사놨으면. 저희 뭐 거의 줍줍이었죠, 줍줍. 이런 게 지금도 좀 남아 있는데 조규창 공원역 근처 가면은 네, 이때는 네. 뭐. 쭉 철길 따라서 불과 20년 전에 이게 지금 효창공원역 지금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게 끊겼어요. 고가도로가. 네. 전체 지금 저 위를 걸어 다녔죠 쭉. 답사. 고가입니까? 고가였습니다. 철교. 백범로 있고. 네. 용문동 사무소. 이 건물이 지금 최근에 헐렸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건물이. 뭔데요 저게? 일식 건물. 적산가. 적산가. 적산가옥. 여기 효창공원역의 서남쪽 지역 어디냐면은 지도로 보면 맞아요 대충 요즘입니다 그리고 효창역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야 서울 안에 저런 데가 있었구나 자, 다 그 말씀하셨죠 서울 안에 이런 데가 있느냐 서울도 거라는. 지금 여기서 10분 거리에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효창역과 삼성 도원 아파트가 보이는 추억의 도원동
광고를 겸해서 말씀드리면 제 첫 번째 책인 서울 선언에 사진을 다 실어놨습니다. 조만간 못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정도 애교예요. 네. 뒷모습. 그 친구가 찍어줬고. 친구분 성함이 이승연님이군요. 어, 아. 선행학습을 잘하고 오신. 네. 철도용진의 통행금지. 아. 손글씨. 야, 근데 글씨 잘 쓰셨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동네가. 네네. 약간 네. 언덕을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약 언덕 지역은 약간의 빈민촌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면서 날견 집이다. 참 쓰레기 많다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이런 아. 분위기. 아우. 이제 세양 건설이 거의 아파트 섰죠 지금. 예. 세양 아파트. 용화맨션 재건축 사업 예정 부지. 그래서 저기 집들은 그냥 빈터가 있으니 스스로 알아서 지은 집들인 거죠. 철도 부지 옆에서. 누구 땅인지도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예. 물어보면 화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파주 갔다가 답사하는데 뿐이 LH에서 경고품 세우고 안에서 농사 짓고 있길래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앞에서 화를 내길래 누구 땅이시냐고 했더니 계속 못 들은 척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손님 땅 맞냐고요? 했는데 계속 딴 줄 하면서 제가 뻔히 알고 물었는데 그래서 이런 언덕을 지나가면 이제 공덕으로 가는 거죠. 공덕. 이건 공덕동 건널목. 네 참. 저 때면 그래도 공덕은 꽤 많이 발전했을 예, 때죠.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환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엄청 저렴했죠. 네, 삼성 신공덕. 네네네. 레미안도 들어왔고 그리고 천부교 건물 하나 있고. 공덕보다는 도화동이 조금 더 비쌌어요 그때. 아 그래요? 지금 뭐 공덕은 뭐 어마어마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슬슬 개발된 모습입니다. 네네네. 철길 따라 네. 이 모습은 지금도 거의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네 공덕동 그 공덕 그 먹자골목 그 그쪽이네. 맞습니다. 거기만 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한 블록. 삼성 있고 전집 있고 왜 네, 그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어디쯤이냐면 대충 도화동. 도화동이에요. 도화동. 네. 공덕역의 남쪽 지역. 네, 그렇죠. 네, 네, 네. 공덕 철교를 건너가면 공덕 오거리가 보여요. 아, 네. 네. 이 뷰를 이제 못 보는 거죠. 고가도로가 없어져서 아 예전에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걸어가서 예, 하루에 몇 번 안 다녔기 때문에 다 출퇴근하고 한다고 걸어다녔어요. 아. 이 길을 철길을? 예 철길을 원래는 안 되지만 하루에 대서 한 세네 번 정도밖에 안 지나가니까 기차가 아, 그래도 그 시간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육교 삼아서 옆을 빠지죠. 가끔 다 싸서 먹는 경험이 불법이긴 한데 워낙에 그냥 길은 없고 차는 없으니 네네네 예전에 길이 없으면 만든다는 신념으로 그러네요. 최근에 KTX 기관사분 유기훈 선생이란 분하고 친해져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 운행을 했대요. 용산선 화물을. 그때 워낙에 사람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정말 기어 갔다 설설설설. 그럼 술 취한 분이 새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앞에 한 사람 서 있다가 깨워서 실어서 이제 데려가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뻔히 서로 알고 있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저 아파트 뒤에가 우리 창업허브. 우리 사무실이 아 네네네네 네. 그 왼쪽 아파트 왼쪽 그 공덕 삼성 네 뒤에가 창업허브라고 아, 거기가 이제 근로공단인가 그 풍림 VIP 텔 지하의 사우나 네. 이 뷰는 이제 저 하면 그립더라고요 공덕 같은 네. 거다 지나가면 슬슬 학교들이 보이고 공덕에는 좀 숨겨진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공덕은 대원군 별장이 하나 있었죠. 대원군? 예, 대원 홍선대원군 별장이. 공덕에? 예, 공덕에. 그래서 프레지던트 아파트. 예. 그 황금색 건물이죠, 뭐 저거. 예, 황금색 두 개 올라간 예, 거. 비싼 거. 이 즈음에 공덕립 금표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비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이 비석은 뭡니까 이게? 공덕립 금표 한 120보. 그러니까 대원 홍선대원군 별장이 있으니까 120보 내 금지, 접근 금지. 아, 와, 그 정도로 네. 경비가 삼엄합니까? 대원군의 위세를 뭐 보여주죠. 실제로 상황이니까 홍선대원군이 뭐 상황 아니야 상황. 동치 경호 8월 이래서 이건 뭐 서울시 뭐 문화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좀 없어 보인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 쭉 돌린 거죠. 바로 금표, 금표. 그중 하나가 남아 있는.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아 집은 있고 울타리는 나를 네. 있고 이 주변으로. 그렇죠. 이게 인간 본능인가 봐. 나 주변에 있는 주변은 그냥 허허벌 판으로 남겨도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 그 용산선을 세울 때만 해도 이렇게 한적한 곳이었던 거죠. 별장 네네네. 있고 사람 없고
어차피 치수가 안 되니까 한강 가는 사람 못 사니까 그래서 철교를 놓은 게 좀 제방 역할도 해요. 경원선 철교 같은 금호 가는 이거는 네. 한강 강북 지역의 치수를 위해서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 물 넘치는 걸 막기 네. 위해서 그게 뚝 역할을 해요. 철교 자체가 아. 철교랄까 그 노반 자체가 아 그렇게 철길 밑으로 이렇게 흙을 많이 쌓아서 시멘트 붓고 오르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중에 강변북로 개발한 때도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 치수 목적이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리고 공유수면 생기면 그거 이제 매각하고 기업들한테 그 물이 있는 거를 메꾸면 땅이 생기니까 그래서 롯데도 롯데월드도 세우는 거고 여의도도 개발하고 그러는 거죠. 아, 공덕에는 흥선대원군의 네. 별장이 있고 아, 있었고 그리고 전집 골목이 하나 있고요. 네, 전집 골목. 요즘에 이제 거기도 개발 얘기가 좀 나오던데 소유권 문제가 복잡해서 쉽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면 비싸죠. 네. 야, 오늘 또 여의도에서 이제 또 공덕까지 왔습니다. 네, 공덕과 이제 뭐 대흥, 뭐 저 연세 이쪽도 살펴봤는데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야. 다음 한번 이어보시죠 용산선을. 다음 아, 시간에 또 아, 용산선으로 아, 그럼 대흥 쪽으로 가네요. 이제 신촌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대흥 건너서 아현이나 소소문이나 네. 자 이대 연대 분들 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염리동. 염리동은 왜 염리동인가? 왜 소금 염자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 소금이 한강에서 배로 실어 왔으니까. 배로 실어 와서 염창동도 그 염창이죠. 아, 창공 소금 창공. 염창동. 예. 한강 남쪽은 염창, 저쪽은 염리.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우리 도시 그리고 사람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